지금도 원체 골반이 우측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억지로 다리를 많이 낸다고 골반이 딸려서 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몸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네. 맞는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네. 퍼포먼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 선생님. 제가 네. 요즘에 그 준자강 도전을 하면서 많이 지적받는 게 이 스매시하고 오른발이 좀 안 나온다라는 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네 맞아요. 다 오른발이 안 나온다. 스매시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중심을 못 잡는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좀 보완이 될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게 다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반이 나가야 다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골반이 돌아야 다리가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유철님은 예전부터, 변두리님은 예전부터 골반이 우측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다리를 아무리 낸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골반이 뒤쪽으로 돌아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오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골반을 앞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지만 네. 효과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네. 한번 앉아볼까요? 네. 자, 앉은 상태에서 여기 옆쪽 보완 앉아볼까요? 네. 자, 뒤로 좀만 더 나올게요. 더 나와보고 자, 다리를 한번 펴고 앉아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엉덩이로 걷는 동작이 있어요. 네. 엉덩이 걷기라는 동작인데 네. 우리가 좀 그 의학용어로는 스쿠핑이라는 운동용어로는 스쿠핑이라는 네.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엉덩이로 걷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밀면서 걷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네. 오른쪽도 무릎이 좀 구부러지게 걷거든요. 네. 자, 뒤로 좀만 더 나와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네. 팔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배드민턴 칠 때 보면은 팔이 어깨보다 높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많이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팔을 만세라는 게 좋아요. 만세를 합니다. 만세를 한 상태에서 허리가 많이 뒤로 빠져져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만 들어서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그렇죠? 내밀어야죠. 또. 그렇죠. 이렇게. 네. 팔이 같이 나가면 안 되죠. 아, 네. 네. 다시 뒤로 뺐다가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엉덩이를 들어서 앞으로 내밀고 뒤로 그렇지 엉덩이를 내밀어서 앞으로 그렇지 하나 다시 뒤로 둘 생각보다 힘들죠? 네.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골반이 우측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분들은 이 자세가 되게 힘들어요. 자 팔을 이렇게 어깨 높이에서 고정한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뒤로 뺐다가 앞으로 그렇죠. 들고 천천히 나가야 돼요. 다시 뒤로. 그렇지. 다시 들어서 앞으로. 자, 봐봐요. 그 상태에서 뒤로 다시 가고. 자, 왼쪽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잘 나가죠? 네. 왼쪽은 잘 되죠? 네. 오른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엉덩이 걷기를 좌우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좌우를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상태에서 앞으로 엉덩이 걷기를 매트 끝까지 걸어갔다가요. 네. 다시 뒤로도 끝까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걸어보면은 오른쪽 다리가 나가는 게 좀 어렵고 오른쪽 다리가 뒤로 오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다리 완전 들지 말고 끌면서 네. 엉덩이만 들고 둘,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넷. 다리 보면은 보일 거예요. 왼쪽은 많이 나가고 오른쪽이 별로 안 나가요. 그죠? 그냥 뒤로 와볼까요? 오른쪽이 많이 들어오고 왼쪽이 별로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반이 우측으로 그만큼 많이 돌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웜업으로 매트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 세 번 정도 왕복을 해줘요. 네. 그 다음에 한쪽 오른쪽 골반만 앞으로 미는 거예요. 다시 똑같이 오른쪽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기 다시 앞으로 가기 뒤로 오기.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죠. 자, 오른쪽만 한번 10번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뒤로. 더 들어서, 또.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안 나오죠? 일곱. 자, 수평인 상태에서 적어도 왼쪽 와봐요. 이만큼 오죠? 네.
거의 왼쪽 오세요, 왼쪽 다시 와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왼쪽이 한 5cm 정도 앞으로 온다고요. 그럼 오른쪽도 5cm 정도 앞으로 올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5cm 앞으로 하나, 뒤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네. 둘 들어서 끝까지 밀어주고 다시 뒤꿈치 밀면서 엉덩이 들고 밀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돼요. 네. 뒤로 가고 다시 왼쪽으로 힘을 주고 오른쪽 엉덩이 나오기 네. 뒤로 네. 다시 뒤로 빽 다시 오른쪽 등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몸통 가만히 아, 예. 몸통 흔들리지 않게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다섯 또 여섯 그렇죠 또 일곱 또 여덟 또 아홉 또 열 다리를 들면 안 돼요. 다리를 들면 안 되고 여기에서 다리를 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아, 엉덩이만 들어서 앞으로 밀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엉덩이만 네. 몸통 잡고 네. 엉덩이만 네. 앞으로 밀려 나가죠. 네. 엉덩이만 상체 흔들리지 않고 네. 이 골반이 먼저 나가야 상체가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스매싱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네. 나는 스매싱이 센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약하다고 하니까 아, 네. 자 골반이 먼저 나가고 상체가 같이 끌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스매싱 할 때 골반이 나가고 상체 같이 끌려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결국 다리가 안 나가고 골반이 안 나가니까 약하게 느껴지는 건데 이런 아, 동작을 수평까지 오고 다시 끌어서 앞으로 나가고 수평까지 오고 다시 끌어서 앞으로 나가고 수평까지 오고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네. 골반이 앞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뒤에서 백스윙 한번 하고 네. 앞으로 했을 때 골반이 안 나오게 느껴졌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좀 나오게 느껴지죠? 확 나오는 게. 확 나오게 네, 느껴지죠? 네. 그렇게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운동을 네. 먼저 해주는 거예요. 아, 앉아서. 네네. 이렇게 먼저 하고, 네. 서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서서 할 때는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폼롤러.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동작도 있어요. 네.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 무릎 높이에다가 폼롤러를 옆에 벽이랑 해서 고정을 시켜줘요. 이때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거나 너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이 발가락과 무릎의 각도를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딱 평평하게 고정을 해줘야겠죠. 평행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뒤쪽 다리 들어줍니다. 그럼 다리를 들게 되면은 다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골반 자체가 앞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디딤발이 강력해야지만 골반의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다리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골반을 들어서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들어서 뒤로 오고 다시 들어서 앞으로 나오게끔 하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무릎에다 받쳐주고 딱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 좀 세워주시고 자 뒤쪽 다리 구부리세요. 중심 잡기 어렵죠? 네. 상체 좀만 더 세워주고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서 골반을 먼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앞으로 돌아서 내리면 안 돼요. 들고 네.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스매시 끝나고 나서 네. 들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들고 있어야 돼요. 들어요 다리.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내회전해서 돌아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우측 골반 끌어서 앞으로 더 무릎 여기 그렇지 다시 뒤로 이렇게 다시 들어서 그렇지 골반 앞으로 다시 뒤로 발도 넘어오지 않도록 힘을 많이 써야 되죠. 네. 다시 위로 이렇게 자 이런 동작들은 기존에 우리 변두리님께서 먼저 골반의 우회전에 대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뒤로 이렇게 30개씩 두 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 네. 그렇지. 골반. 우측 골반 앞으로 밀어야 돼요. 더. 그렇죠. 그렇게 돌려야죠. 다시, 이렇게. 다시 우측 골반. 그렇지. 이렇게 해서 텐션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나서. 자,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포지션 잡고. 잡은 상태에서 점프 앞쪽으로 하면 골반이 아예 앞에 가 있어요. 오, 예. 5번 내야 돼. 골반이
이렇게만 해도 앞에 가 있어요. 네. 앞에 가 있어요. 네.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아도 네. 그냥 골반이 앞으로 가 있어요.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네. 가 있게끔 네.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야지만 네. 내가 다리를 앞으로 찼을 때, 네. 다리를 앞으로 찼을 때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을 앉아서 하는 거, 왕복하는 거 한 30개씩 해주시고, 30개씩 해주고, 한쪽만은 10개씩 해서 세트화해서 네. 3세트 진행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서서 하는 운동도 벽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한 30개씩 2세트 정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그 배드민턴 퍼포먼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거는 재활 운동이 필요한 상태예요. 네. 지금도 원체 골반이 우측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억지로 다리를 많이 낸다고 골반이 딸려서 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몸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네. 맞는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네. 퍼포먼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스매시 파워를 늘리려고 스윙 연습을 더 하는 것보다 네. 지금 골반에 나올 수 있게 구조적인 그 치료를 하는 게 더 우선순위겠네요. 네, 구조적인 운동을 네.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스매싱 칠 때 너무 팔로 네. 스윙을 빠르게 한다고 골반이 나오진 않아요. 네, 결국 네. 골반이 먼저 돌아가고 네. 우리 채찍을 칠 때 배드민턴 스윙 마찬가지예요. 네, 네. 고정점이 있어야 스윙이 확 빠르게 나오는 네, 것처럼 네. 결국 골반에서 잡아줘야 그 다음에 다리가 나오는 거, 팔이 네. 나오는 건데 네. 골반의 구조가 안 돼 있다면 그런 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스매시 약하다고 어떤 스윙의 문제보다는 이런 골반, 골반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난 아닌데?